액체 괴물이 무서워. 네, 엄마. 방금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정말요? 진짜요? 참말이죠? 엄마 최고! 이따 집에서 봐요. 야하! 뭔데 그렇게 신이 난 거야? 엄마가 뭘 사오신 줄 알아? 최고급 액체 괴물! 액체 괴물? 그것도 최고급이라고? 자탄, 나 너희 집 가서 놀아도 돼? 대신 우리 집 냉장고는 건드리지 마. 알았어, 하나도 안 건드릴게. 그럼 가도 되는 거지? 좋아, 다들 집으로 가자! 우와, 이 황홀한 손맛. 손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원함에 마음까지 편해지면서 물컹물컹 질퍽질퍽 기분 최고! 아니, 저렇게나 좋을까? 아이들한테는 우리 거 모르는 세상이 따로 있나 봐요. 난 수제비나 만들어야겠다. 수제비요? 그 반죽 제가 할게요. 네가? 네! 수제비 반죽 주무르는 거 재밌거든요. 뭐 그러시든지. 어린이 여러분, 저는 지금 액체 괴물을 만들고 있어요. 물풀과 색소를 넣은 다음 제가 만든 특수한 약품을 넣어서 이렇게 윙 하고 섞으면 드디어 액체 괴물 완성! 아웅! 이게 뭐야? 어머, 오빠, 요새 뉴스도 안 봐? 이건 요즘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액체 괴물이잖아. 액체 괴물? 이런 걸 애들이 좋아한다고? 나 참, 어쩌자고 이런 걸 좋아하는지. 잠깐만, 이름이 액체 괴물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아! 이름처럼 괴물로 만들어주지. 자, 이제 집에 가서 씻고 공부해야지. 한 시간만 더 놀면 안 돼요. 안 돼! 더 놀게 했다간 내가 너희들 어머니한테 혼난단 말이야. 안녕, 잘 가. 친구들, 오늘 즐거웠어. 미안해, 내일 보자. 액체 괴물들! 빨리 뛰어요! 액체 괴물이 와요! 액체 괴물이면 가서 놀아야지! 오, 얘들아! 나도 같이 가! 타나! 어, 얘들아! 가지마! 거기서! 우와! 엄청 크다! 그러게! 어? 우리 보고 웃었어? 와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야지! 어머, 얘들아, 위험해! 어서 떨어져! 아니에요! 하나도 안 위험해요! 얼굴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한번 보세요! 어, 진짜 귀엽네? 과연 그럴까? 액체 괴물, 본격적인 괴물 모드로 변신! 안 돼! 가나, 빨리 도망쳐! 도와줘! 안녕하세요, 차탄형님! 발라크루의 영! 응? 카봇이 아니네? 아이, 그런 섭섭한 소리를! 너무해요! 저도 카봇이라고요! 아, 미안! 난 액체 괴물하고 싸울 강력한 카봇이 필요해서! 그럼 제대로 부르셨네요! 제가 바로 싸움의 신이거든요! 싸움의 신? 어딜 봐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예요. 그 액체 괴물 어디 있어요? 액체 괴물 거기 살아.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물러가. 메롱. 메롱? 감히 경찰을 우습게 보다니. 출탄 발사. 고름 피해. 잘한다. 액체 괴물 이번엔 접착탄 발사. 내가 말한 게 저 액체 괴물이야. 혹시 저 나쁜 아저씨가 꾸민 일이었어. 저 괴물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차탄 형님은 여기서 내리세요.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보시면 알 거예요. 싸움의 신 류니의 크루저 나와주세요. 싸움의 신 유니크루저? 아까는 파일럿 크루가 싸움의 신이라며. 제가 유니크루저에 타면 저랑 합체가 돼서 싸움의 신이 되는 거예요. 유니크루저는 스스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저를 통하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랬구나. 자, 시작할게요. 유니크루저 합체 부탁해요. 선글라스를 끼면 상대의 공격이 두 배로 느려 보이거든. 즉, 이런 거 피한 건 일도 아니란 말씀. 그래서 싸움의 신이라고 불리는 거다. 공격 끝났으면 내가 공격한다. 로켓 펀치! 이겼다. 몸에 액체라 소용이 없잖아. 그걸 이제 아셨어요? 두 번째 공격 들어간다. 나한테 그런 건 안 통한다니까. 이럴 수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 요건 생각 못했지롱. 액체 괴물 연달아 펀치. 싸움의 신은 나에게 이런 창패를 주다니. 난 구렁과 번개를 몰고 다니는 용의 전사 테로. 난 바람의 전사 윈. 다 덤비라고 그래. 그네틱 플러스. 테로 프라임. 내가 불렀어. 액체 괴물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액체 괴물의 약점? 그게 뭔데? 그건 바로 얼음 성분이 레이징 팡. 오빠, 저거 봐. 액체 괴물이 얼고 있어!
저게 액체 괴물의 약점이야. 날카로운 손톱 네일 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 모욕 배로 갚아준다. 공격 모드 우타 케어. 숄더 캐논 집중 공이야. 유니크루저 엑스트레이. 이겼다. 유니크루저. 오빠 때문에 내 액체 괴물까지 다 망가뜨리고. 몰라 몰라. 그거 보자 이 깡통 나봤대. 이렇게 유니크루저와 귀여운 파일럿 그룹 테로프라임 덕분에 액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